글을 읽고 그 뜻을 모른다면 100번 읽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?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은 사람입니다. 이 뜻이 성경 창세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, 성경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. 이제는 우리의 모습과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.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, 곧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. 즉,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과 형상의 육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.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. 보라,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구나. 그러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하여서는 안 되겠구나. 선악을 알면 생명나무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. 즉, 선악은 과학이며 생명공학 기술을 터득해 영원히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. 과학 기술을 잘못 쓰면 인류를 파괴하는 악이 되고, 과학 기술을 잘 쓰면 인류를 낙원 사회로 만드는 선이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는 바로 과학 기술을 뜻하는 것이고,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바로 이 사람과 똑같이 모습과 형상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.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. 사람들, 우리의 모습, 바로 복수죠. 이건 여러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. 이렇게 밝게 가르쳐 드리니 이를 밝게 알아보시고 이제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종교에서 오시구 한 분이 오셔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밝게 보시고 이제 그 가르침을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. 이 가르침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이제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오직 즐거움만이 있는 낙원의 삶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.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.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. 이상입니다.